요것도 아유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환영받는 그런 공약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좀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셨죠, 많이. 그러니까 미성년자들, 그러니까 그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왔을 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와서 술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들켰다라고 할 경우. 근데 많은 분들이 들켰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키는 부분도 있지만요. 네. 그 와서 술 먹었던 고발을 해요. 그 친구들이 고발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. 많아요. 예. 왜 그러냐? 왜냐하면 판매 업주가 독박을 쓰는 거였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그 영업을 정지하는 수준까지 독박을 써요. 뭐 벌금뿐만 아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무조건 이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러면 청소년들, 와서 술을 먹었던 청소년들은 법적 과태료를 좀 물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하면서 책임을 좀 과중하게 지게 하겠다. 한마디로 본인이 술 먹을 나이가 되지 않았으면 안 먹는 게 맞다라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사회에서, 우리 사회에서 질서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질서를 좀 제대로 지키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.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패스도 그렇잖아요. 또 9시가 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가 않아요. 예. 그러면 손님을 나가라고 하면 그 손님이 또 이렇게 아우, 뭐 싸움을 조금만요. 거는데 그러면서 싸운 거죠. 지금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커요. 맞아요. 벌금이 뭐 100만 원이 넘는다. 이150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같이 들으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. 네, 촉법소년 지금 우리가 만 14세까지 연령을 하향한다라고 하는 건데요. 지금 만 14세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예. 나이잖아요. 근데 중2병이라고 해서 요즘 중학교 2학년이 2학년 같지가 않아요. 뭐키 180. 인 사람들도 그런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점입니다. 지금 뭐이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같은 경우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그런 법들이었는데 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들을 좀더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판매업주들이 독박 쓰지 않도록 하면서 그 실제로 범법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잘 계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억울했죠, 솔직히. 예. 업주들 사이에서는. 아니, 그들이 속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. 네. 그런데 벌금을 막 받고, 면허까지, 그러니까 그 영업까지 정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. 왜 예전에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? 그 이태원 클라스인가요? 예. 그런 단밤이라는 가게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것을 좀 전달력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태원 클라스법이다라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맞아요. 상황입니다. 이태원 클라스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